북한이 세계 18개국의 금융기관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훔쳤습니다. 이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각종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국제적 사이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우리 돈 1천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는데 북한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레저러스라는 해킹 그룹이 북한과 연계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회사 카이퍼스키는 레저러스 해커들이 사용한 유럽 서버가 지난해 1월 북한 인터넷 주소를 가진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저러스 해커들이 컴퓨터 로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북한이 연계됐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이 보안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레저러스는 2013년 우리나라 금융기관, 방송국에 이어 미국 소니 영화사를 공격했고 최근에는 각국 금융기관을 공격하는 상황. 공격을 받은 국가들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대만, 이라크, 나이지리아, 폴란드 등 18개 나라에 달합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이 이렇게 훔친 자금 중 상당액을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